네, 여기 노브 부분에 처음 있는 부분 네, 너무 이 크롬이 지문이 너무 많이 묻었는데 이것도 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뿌리면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에 묻혀서 약품으로 플랫을 좀 닦았고 이제 지판을 좀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클리너, 새로운 클리너를 그리고 예, 덕베이스 클리너고요. 이 길이가 한 요정도 넥을 딱 감쌀 수 있는 길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레몬오일이라고 해서 우드 폴리쉬 컨디셔너 예, 닦기도 하지만 보습 효과가 있는 그래서 보습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흔들어 가지고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